네, 놀라셨죠? 아, 네. 네. 아름다운 이민경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재석 씨가 그 런닝맨 촬영 당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친절히 딱 손수 따서,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방송을 의식한 연출이었는지. 아니요, 전혀 방송을 의식한 건 아니었고요. 예, 원래 정말 매너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 말고도 사실 홍콩에서는 굉장히 많은 팬들이 몰려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경호원분들이 옆에 계셨는데, 사실은 유재석 씨 팬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인파가 몰린 건데, 혹시 다칠까봐 경호원분들한테 민정 씨 왼쪽 지켜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오른쪽 지키면서 팬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밥도 못 드시고 되게 힘드셨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사실 그 여기 오기 전에 이민정 씨 그 개인 홈피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네. 거기에 그 유느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 제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다 유느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굉장히 높임말, 너무 좋아해서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한번 그 표현을 써봤는데 저도 재석교에 들어갔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구장창 기다림의 연속인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저분인가? 어? 자, 안녕하세요. 아, 네, 누구신가? 어, 근데 카메라 들이대죠. 네, 잘생기셨네요. 아, 네, 훈남이시네요. 날씨도 악천후였고. 네. 힘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본성이라든가 뭐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네네. 유재석 씨의 뭐 반응 같은 거 혹시 없었나요? 훈련을 좀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딴 분들은 좀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유재석 씨가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자, 가자. 그분의 뭐 매너라든지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죠, 제가. 그 방송 이미지상으로 본인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네, 100% 똑같고요. 저도 무한도전 끝나고 났을 때 저 와이프랑 애가 이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유재석 씨가 저희 와이프한테 갑자기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와이프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정말 감사했었죠. 정말 유재석 씨 최고라고. 아, 우리 코치님 뿐이 아니라 코치님 와이프의 마음까지 녹여준. 네, 그렇죠. 유누님. 그렇죠, 유누님이시죠.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24.net.